이 오동통한 거 좀 보시오. 진짜 맛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7시 7분이거든요. 하, 죄송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학원역으로 가고 있어요. 소금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살짝 찍어 먹어야 돼요. 지금 이미 언니의 표정으로부터 느껴지거든요. 진짜 맛있죠? 풍세란 이 정도면은 아예 빠가졌지 않아? 와 근데 이거 안 납작해서 진짜? 어 원래 훈제란은 탱탱하다 이거 분명히 맞을 때 납작해진 느낌을 받았거든? 한 입에 갑니다. 자 때려 바로 하나 진심 각오됐나? 한 뒤 하나 빨리 해라 하나 둘 셋 와 마지막 기회다. 아니 됐다 내 머리가 근데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이거였어? 그러니까 세게 해 내가 해줄까? 응. 언니가 할 때 그거 더 안 아팠어. 나 한 방에 간다. 와 진짜 뻥 안 치고 용나를 보겠다. 나 진짜 C까지 나왔거든. 바로 예쁜 말 써 예진아.
저번에 급수탑을 제대로 못 누려가지고 우리 그때는 비 왔었다고 그치? 급수탑 가는 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 저소손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더 커 보여. 벌써부터 힐링돼. 야 너 일로 와봐봐. 너무 귀여워.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씨. 어 고양이 똥꼬. 어디 가냐고. 가지마 가지마. 얼굴 보여줘. 야 지금 무거워. 급수탑이에요. 우와 짱 크다. 이거 문 열리나? 몰라 한번 해봐봐. 내 생각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려있어. 어머 또 뭐야. 뭐야? 와우. 와아아 내버려. 앉으니까 엄마 내 치마 속으로 들어오다니. 우리 간다. 안녕. 슬퍼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갈 길이 있어. 안녕. 도망가자. 어? 거의 순간이동했는데. 완전 나 옛날 할머니지. 옆에 있다. 건빵 느낌. 물 자는 거 아니겠네. 야, 그때도 너무 달라. 다른 곳 같지 않아? 진짜. 좀 내가 생각한 대로마다 좀 다르거든. 버스 기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추수가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만 보러 온 건 아니니까. 아 행운아 나왔어. 다 찍으러 왔다. 집 갈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구만. 전주 비빔. 살 것 같다. 맛있어. 먹었어. 짠. 미쳤다. 혜원이 집 왔으니까 군밤을 먹어보도록 할까? 가을에는 밤조림을 먹어줘야 되는데 밤조림이 없으니까 대신에 제가 군밤, 이 맛밤을 샀거든요. 맛있어. 새우깡. 역시 새우깡이야. 나 요즘 새우깡이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 내 스타일. 이거 진짜 처음도 안 했어. 대박이지? 890원인가? 좀 맛있어. 인정. 포키 빼빼로. Yes, yes. 포키 빼빼로 한 연속으로 다섯 개 먹어줘야 되지 않나? 와, 제일 먹을 줄 안다. 내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 근데 언니한테 욕 먹을 거 많았어, 방금. 우리 같이 할까, 그러면? 행복하게. 아. 와 스케일 진짜 커. 차이 봐. 하나 둘 하나 응. 먹어? 이거면은 어? 이거 먹어봐. 좀 너무 초코 내가 좋아하는 초코맛이 아니야. 하리보 웜 사워. 어떤데요? 새콤해요. 저기 조그만 송아지도 있어. 애기 오른쪽에. 엄마야. 냄새 대박.
진짜 예뻐. 와, 머리 진짜 크다. 완전 토실토실한데? 진짜 두기두기라고. 아! 송아지. 귀여워, 애기야, 애기. 야, 내 개 시켰네. 내 개 시켰네. 어, 이거 지금 두 개가 있나? 그런 것 같아. 어. 진짜 엄청 난 내가 핑크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 장미 핑크 아주 많다. 나는 핑크 원래 우리 많이 먹어. 어? 내 말이 어디? 미치겠다. 엄마야? 오늘 우리 동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디서 떠난 거야? 거의 오늘 브이로그는 동물농장 브이로그는. 어, 안 돼요. 아니요, 스트레칭 한다. 이제 집에 갑니다. 디디디디 프레자. 미치겠다. 꼼꼼하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러피고 기차 내렸는데 나타나신. 기차에서 건너졌는데 진짜 계속 깨고. 우리 집 몇 분 기다렸지? 계속 안 나와서 이상했는데 누락이 됐었대요. 빨리 안 끌면 진짜 빵 저기 식은데 다 먹었겠다. 수제비 투하 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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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를 던지자. 와우. 아, 맛있다. 오빠 먹고 말해 해줘. 먹고 말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민호 요리조리해서. 응. 자, 볶음밥 볶아드릴게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저 부산에서 내려왔는데. 아, 여기 부산인데. 아. 내가 볶음밥 고수거든요. 네, 어, 손기술이 장난 아니시네. 네, 그럼 장기술이 좀 좋거든요. 스킬 죽이지. 조금 이따가 드시면 되세요. 여기 가게에 탐스 제로가 있는데요. 저는 탐스 제로를 처음 맛보거든요. Cheers. 파인애플 맛이요? 언니 이거 알아 몰라?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배터리 꺼진다. 잠시만요. 안녕. 배터리 꺼진다. 안녕. 급종료. 다음에.